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에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며 여호와에게로서. 여호와께서 너를 순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순종하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용서하시고 주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주의 그 흘리신 보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간절히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 용서함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주 우리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옵소서. 참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옵소서.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이 모리스타운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스튜어트 목사님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연약하신 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석근 권사님 또 이성천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또 이 미국 땅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붙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모리스타운 제일교회를 섬기는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에게 능력을 대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문 영혼들이 듣고 깨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팬데믹을 인하여 아버지 나의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아직 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나의 온 교우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동전 집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유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숙경 은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약해진 아버지는 다리를 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임권사님 유집사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강건한 육신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집사님 기억하시고 그 연약한 다리가 속히 치유되고 예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 집사님 김관영 집사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유대식 장로님 김정희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연약한 모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기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놀랍게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미국 땅을 개혁하셔서 미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 악행들 하나님 다 제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가 내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놀랍게 부흥하는 영적 각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열납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만세 반성 열리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찬양 연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까지 주께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예물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증거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얼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인약한 자를 섬기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늘 주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데 참 애쓰고 힘쓴 우리 사랑하는 김세웅군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902쪽 정도에 있습니다. 902쪽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기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흐려버리라 흐려버리라 그 기초까지 흐려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나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구약의 질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구약의 질문들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이는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살펴보기도 했고요. 혹은 내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대립되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제목으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다른 질문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어찌 우리 본토 땅 아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까? 아니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언젠가 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이 질문도 나옵니다. 이 질문도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질문하는가 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들은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은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질문을 잘하면 벌써 50점을 묶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답보다도 더 유명한 것은 더 사람들에게 기억 남는 것은 정말
정말 은혜롭고 명쾌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질문입니다. 제가 근래에 한국에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한국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잠깐 봤어요. 뭐 실시간을 본 건 아닌데 뉴스를 잠깐 보면서 봤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웃음은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실소. 정말 어리석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한국의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이거 기록되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부정선거로 되면 틀림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부정선거에 의심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하는 질문을 보니까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주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든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가장 최고의 지성이라고 최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바로 그 국회 회관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니 제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 빵 터진 것은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저 친구가 머리에 뭐가 들었는가 이모 교수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모라고 이야기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모 교수, 고모 교수는 고시성을 가진 사람 말하거든요. 그러면 고모라고 생각하고 조모 교수라면 조모 할머니를 생각하겠다.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의 비난을 받습니까? 얼마나 우스갯소리가 되고 심지어는 개그 콘서트보다도 더 못하다. 여러분 개그 콘서트가 너무 좌파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시청률이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폐지시켰는데 폐지시킨 이유가 뭐예요? 광고가 안 들어오니 광고 안 들어오면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폐지시켜버려요. 한국에 코미디 프로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시청률이 1% 제로로 떨어지니까 지금 미국 보세요. 시청률이 95% 떨어지는 그 방송국 좀 있으면 제가 볼 때 문 닫아요. 어딘지 제가 말하는 거 다 알 겁니다. 시청률이 95%나 떨어졌어요. 자기들도 그 애플 TV 또 뭐 넷플릭스 이런 거 흉내내가지고 CNN 플러스를 만들었는데 한 달 만에 문을 닫았어요. 왜?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고 그 방송을 안 보니까 돈만 몇 억 달러 날린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자 여기서 문제의 핵심 뭔가를 잘 간파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든지 상대방의 지성을 움직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어리석은 질문은요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변을 요구한다 싶은 질문도요 평범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예를 들겠지만은 제가 제 와이프 보고 You love me? You love me?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달라 보이는.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질문은 사람이 질문을 하든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하든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차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 아담에게 하셨어요. 아담아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그냥 흥미롭게 우리 아이들 주락계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예 아담아 너 어디에 있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인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질문들이 사실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알고 계셨음에도 질문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아담 자기 자신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에게 물으시는 이 실존적인 질문,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아마 이 질문은 저한테도 평생에 따라다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들어갔어요. 이들은 바빌론 강변에서 회상하고 통곡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자, 그들의 질문이, 그 첫 번째 그들의 질문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것, 이 복선을 깔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왜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BC 586년경에 바빌론, 우리 일반 세계사 책에는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라 되어 있어요.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괴멸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5만 명이, 여러분 지금의 5만 명하고 그 당시 5만 명하고는 숫자 개념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5만 명이 지금의 그 신바빌론 제국으로, 그 강, 이 강가는요, 강변이라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인데 대략 이 두 강을 말합니다. 그 유프라데스 강, 거기 지금 현재의 이라크 땅 정도를 말합니다. 그 이라크 땅을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포로는 종보다도 못합니다. 이민자가 아니에요. 포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분입니다. 그들이 잡혀와서 그 두 강 사이에 머물렀는데, 그 바로 티그레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근처에 살았는데, 그들이 강변가에서 나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것도 여기서부터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선지서에 보면 이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은 사실은 자기 자신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질문이고, 또 이 질문은 자기들의 죄악을 인식을 깨달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 가장 중요한 내면에 깔고 지금 이 시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3절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최고의 신, 너희들을 모든 세상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흥미랍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첫 번째 하는 질문은 Show me the money가 아니고 Show me the God, Show me the your God.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을 보여달라. 지금 너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을 해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려 하나이까? 자,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해서 거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데, 선지서 특히 스바냐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들을 두려울 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때 너희를 끄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자,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전에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그때 우리를 모을 것이라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고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십니까? 바로 이 질문들이 그들 속에 있어서, 그런 가운데 이 질문과 더불어서 그들의 애환과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37편 시편입니다. 1절에 봅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앉아서 울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 아까 말씀드렸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그 근처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을도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주부 칼림에 오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망각 잊어버린다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했다 한다면 사람이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에게도 망각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잊어버린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히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바로 이것을 기념하라는 기념이라는 것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억하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 모습을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이 시온을 기억했다. 시온이라는 것은 결국은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자면 예루살렘이고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하면서 그들이 앉아서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앉아서 울었다는 것은 대성통곡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엉엉 우는 대성통곡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억하며라는 말씀은 회상과 후에 회상과 통곡의 이 연속선상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아름다운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후회하고 회한을 가지고 통곡하는 그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이라는 것은 악기를 말합니다. 이 수금을 악기를 자신들의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었다, 걸어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걸었나니는 사람을 체행할 때 매다는 동사입니다.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요. 제가 다 일일이 성경 하나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른 성경 신명기서나 특히 여호수아서 이런 구약을 보면은 걸었다는 것은 목매달아 걸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처행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 사람을 처행할 때 쓰는 바로 이 단어를 써서 우리의 악기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악기들을 버드나무에 목매달아 없애버렸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심정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생각한 이 질문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가 앉아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찬양하던 그 악기들을 몽땅 목매다 죽이듯이 버드나무에 걸어서 이 악기들을 완전히 포기했다. 이 악기들을 죽여버렸다. 이 정도로 심정을 토로하며 말씀합니다. 수금이 마치 처형을 당한 것처럼 시인의 마음과 바빌론 포로 잡힌 이들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애통하며 통곡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사로잡은 자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바로 바벨론 제국,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자, 그런 우리를 멸망시킨,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우리를 사로잡힌 자,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늘 부르던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노래하라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들을 표현합니다. 자, 이런 건데 여러분, 노래하라, 노래하다. 이것은 이 말은요, 이 좀 히브리어를 제가 가져왔는데, 히브리어 오른쪽에서 왼쪽을 씁니다. 다바르 쉬르란. 이것은 노래, 말,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 노래, 말, 바로 그 노래, 말, 바로 그 노래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불러라. 이 말은,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제는 너희들 찬양을 받아줄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옛날에 너희들 땅에서 너희들 고향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부르던 바로 그 노래말로 바로 그 노래로 그 찬양곡으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불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와, 야,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불러. 우리를 위해서 부르면 우리들이 너희를 테이크해 주겠다. 너희들 도와주겠다. 너희들 원하는 거 주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시온의 노래는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곡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것을 역대에서는 하나님의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출애굽기 15장 1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것은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노래가 여호와의 노래가 어쩌면 자기들의 애국가가 아니었을까요? 그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희들 그 부르던 애국가, 너희들 그렇게 좋아하던 노래 이제 너희들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 불려라.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우리를 숭배해라. 우리를 예배해라.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시인의 감정, 이 시를 얻는 이 사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예루살렘을 기억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이 시인은 오늘 시편 137편의 주인공은 신앙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신앙적 결단을 내린 그 내용 한번 봅시다.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아왔고 자기들이 이제 바벨론 강변 옆에 사는데 참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애통함이 넘쳐납니다. 사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은 나라가 망했고 또 자기들 잡혀온 것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 옛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그 성전에서 드리던 그 찬양이고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불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상황은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노래를 불려라 하니까 못 부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께서 버린 듯 하지만 그러나 이 여호와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어찌 저들을 위해서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결단코 우리는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질문식으로 했지만 이 질문은 자신들의 결연한 자신들의 단호한 결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결단을 드러내는 말씀인 거예요. 5절 6절에 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절구하는 것보다 더 절구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조금 말이 헷갈리는데 이것을 쉽게 우리 그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법도 잊어버리길 원하거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옛날 우리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이 아름다운 땅 예루살렘과 그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잊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육절에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뭐예요?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곧 이들의 말은 오늘날 이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신약 시대 사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가지고 이 악한 자들을 찬송할 수 없다. 나치가 온 땅을 덮으려 했을 때 한 젊은 목사님이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 곡으로 너희들을 찬양하냐 결국 순교를 하셨지만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예루살렘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시온의 땅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는 너희를 부르지 않게 하겠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악해지는 이 땅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사람을 위한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연주하는 성과 찬양을 부르는 해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 그 충성심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차라리 사용할 수 없는 불구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악기를 버드나무에 목매어 달아버렸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난 차라리 찬양을 하지 못하는 내 혀가 끊겨 나갈지라도 불구가 되겠다라고 결연한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인 거예요. 이 뒤에는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는 질문이 단순한 게 아니라 어떤 일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결연한 단호한 결심이 그 질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이 시인은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원수들에 대한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에 자 현대의 성경입니다. 에돔 사람들의 한 짓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헐어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아 너는 멸망할 것이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 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악한 자들이 악행을 행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며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합니까?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컨 커밍 재림에 오실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좌 심판에서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인의 그 상황이 어떨까요? 시인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국가도 재산도 가족도 미루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부르는 그들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 부를 수 있는 조차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구별하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이 노랫말은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 단어 받았듯이 그는 노랫말 노래 가사란 뜻인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노래 부르던 그것을 통하여
내가 저들 위하여 부르지 않겠다. 사람을 위하여 부르지 않겠다. 권력자를 위하여 부르지 않겠다고 단호하고 결연하게 결단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구별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노래를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겠다는 이 신앙적 결단과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겨울 소망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는 과연 무엇인가요? 시편 3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비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슬픔이 우리의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배옷을 벗기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띄우셨다 하는 이 놀란 간증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말씀은 결국은 거룩한 결단과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반대로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 참된 것을 참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미국에 어찌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이 땅,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또 수많은 교회들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cancel the culture, wokeism, 동성애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는요, 이 철학적으로 보면 그 뒤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철학의 바탕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곧 악한 사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숨어 있는 걸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도 그거를 못 보니까 그게 옳다고 가라는데 여러분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나중에 잘못 따라가면요 자기 자손 전부 다 패가망신합니다. 모든 게 다 달아나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오늘 시편 137편에 나오는 이 시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의 그 노랫말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난 사람을 위해 찬양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를 위해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런 순수한 결단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과거에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하나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 결연히 단호한 결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오직 주님만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월의 아버지 하나님 강풍같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에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온 가족들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